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자, 우리의 주불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지난주에 우리 김병주 의원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국힘당에 사과를 끝내 받아냈죠. 정말 우리 김병주 의원 제가 뵐 때마다 아, 정말 신사적이다. 점잖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언뜻 보면은 저런 분이 군인이셨나 싶을 정도에 더군다나 육사 출신의 군인이셨나 싶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병주 의원님 지난주에 야, 정말 이분이 군인이라는 거를 그대로 한번 보여준 모습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힘당에 사과까지 받아냈죠. 한일 동맹이라니 제정신이냐라고 이 포효를 했고요. 이게 본회의장에 아주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소동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끝끝내 국힘당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저는 정말 이 김병주 의원한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김병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보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당히 좀 김병주 의원을 도발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도발한다 싶었는데 자, 그 도발하는 것들을 쫙 견뎌내고 마침내 이렇게 딱 한마디 하는 걸 보면서 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자, 김병주 의원 자, 우리 자료를 한번 볼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왕 뭐 얘기 나왔으니까 자료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김병주 의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있네요. 네, 총리님, 최근에 한미일 3국 프리덤 엣지 한미일 연합훈련이 있었죠? 네, 한미일 이 훈련은 아주 강화된 훈련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다양한 그런 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일 훈련이 강화되어서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는데, 딴 분이 생각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예비역 육군 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저는 정말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비역 육군 대장이 군을 잘 알기 때문에 한미동맹으로 가기 전 단계요. 지상군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적을 상정해서 훈련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미일 동맹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본과의 동맹.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보 체제도 우리의 국민들의 전체적인 컨센서스 위에 바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본과 우리가 동맹관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간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연합체제를 강화하고 그러나 일본과는 적절한 수준에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더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총리님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한일 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그거 다 네. 우리 대장님한테, 과거 대장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올려주세요. 슬라이드. 6월 2일 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 아니,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씁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국토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한미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국무총리님, 한미일 동맹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님. 정신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자,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예,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조용해 주시길 바라고. 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자, 뭐 또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보셔도 충분하겠죠. 자, 김병주 의원이 이렇게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자, 이 일로 해서 뭐 소동이 좀 있었어요. 뭐 국힘당 의원들 몰려 나와가지고 항의하고 뭐 아주 쇼도 아니었고요. 그 결국에 국힘당 의원들이 결국에 이 소동을 핑계를 삼아가지고요. 이날 그 대정부 질문을 뭐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힘당 의원들이 오히려 김병주 의원한테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정신 나갔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아니, 정신 나간 거 맞지? 어떻게 일본하고 동맹을 한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이 아시다시피 바로 최수근 상병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을 해야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양보를 해서 사과를 하긴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죠. 자,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사실 사과를 해야 되는 거는 국힘당 쪽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국힘당 쪽에서 결국 끝내 사과를 해야 했어요. 실제로 한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국힘당이 사과를 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해요. 이건 김병주 의원이 중대한 승리를 얻어낸 겁니다. 국힘당이 이렇게 굴복하는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했던 말 죽어도 잘했다고, 자기들은 절대 잘못한 게 없다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게 국힘당 애들인데 얘들이 사과를 한다는 거는요, 정말 제대로 꼭 집었다는 얘기거든요. 한일 동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론의 비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김병주가 그래 말이 좀 거칠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 나간 거 맞지? 에? 정신 나간 거 맞지? 왜 김병주 보고 사과하라 그래? 라는 비난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결국에 국힘당에서 이거를 자기들이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김병주 칭찬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김병주 의원 그 와중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김병주 의원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오히려 김병주 의원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해가지고 김병주 의원이 전화를 꺼놓기까지 했었답니다. 제가 조금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누군가가 김병주 의원을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런 자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김병주 의원을 지켜줘야 한다. 왜 김병주 의원이 뭘 잘못했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국힘당 애들이 저렇게 난동 부리는 거, 저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뭐 이런 일을 우리가 반복하느냐? 근데 꼭 국민주당 내에 그렇게 이렇게 국힘당을 달래기 위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꼭 나온다. 꼭 있다. 분명히 이번에도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이 김병주를 괴롭힐 거다. 그런 사람들이 대표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정말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더라고. 나왔답니다. 있었답니다. 오죽했으면 전화를 꺼놨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냐고요? 예. 시민들은 열심히 응원했는데, 잘했다고 축하와 박수치고 했는데, 선거 때부터 계속 이재명 대표 팔아서 본인들, 본인 세력 키우려고 하고 있는 사람, 어?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던 분이 계시죠? 예. 그분이 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조 양반 도대체 왜 저러나? 왜 이재명 팔아서 자기 세력을 자꾸 키우고 있나? 왜 자기 장사하지? 라고 제가 그때도 참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아이고, 라고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 사람이에요. 예. 앞서서 말한 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예. 돌아다니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참 답답하죠. 참 문제예요. 참 문제. 근데 이런 사람이 꼭 헛소리하고 꼭 삑사리 내는데 꼭 얘기에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중진, 친명계 중진 이런 식으로 나와. 무슨 친명계 중진이야, 얼어 죽을. 그리고요, 지금도 친명계라고 이름 파고 다니는 사람 중에 아닌 사람들 되게 많죠. 지가 언제부터 친명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대로 걸러내야 돼요. 그리고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참. 자, 아무튼, 이제 우리 그 김병주 의원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번에 대표 최고위원 도전하셨잖아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인 출신으로 최고위원 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김병주 의원은 영남, 특히 TK 출신이면서 군인 출신이면서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이 되는 거는 의미가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의미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김병주 의원 이번에 한번 좀, 예, 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저도요, 우리 김병주 의원님 한번 방송에 한번 모실게요. 여기 남양주잖아요. 제 스튜디오가 남양주에 있으니까 남양주 한번 모시고요. 좋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세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